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메밀 성장에 적합한 환경과 토양은 사람과 닮은 메밀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 소바 성장에 적합하고 좋은 토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밀은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습도가 높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열매가 작게 열리고 성장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시원한 날씨를 좋아하는데요. 국밥도 시원한 것을 찾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을 때 성장해야 하는 여름 메밀이 아이러니한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햇빛이 따가울 때는 그늘을 찾아 쉴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밀도 그렇습니다. 메밀 주산지 중 유명한 곳을 보면 산월이나 시원한 곳의 위치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불어오는 바람으로 습기를 말렸다. 새벽 안개로 다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허리의 장점은 땡볕을 맞다가도 숨을 수 있는 그늘이 생기는 것이죠. 2. 태양은 메밀의 성장 환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뿌리가 썩는 원인으로 필요 이상의 수분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햇빛과 통풍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장소가 병해충의 예방에도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3. 뿌리 썩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수분을 빼려면 배수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토양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중성에서 약산성의 토양이 적합하며 그렇다고 토양의 비옥도가 너무 높지 않은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4.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밀은 산처럼 고도가 높은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산간지역처럼 선선하고 습도가 잘 유지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사람도 산속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끼듯 메밀도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수분은 모든 생물에게 필요하지만 과도한 수분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벼와 같이 특수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배수 등의 물 관리를 하며 재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6. 메밀에는 적절한 농약이나 관리 방법을 이용해서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밀밭 주위의 잡초를 없애고 웅덩이 등을 관리하는 대책으로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재배 지역에 적합하고 계절에 맞는 품종 선택으로 성장과 수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메밀은 그 해의 날씨, 강우량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면 메밀은 건강하게 성장해 수확량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메밀 품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마다의 재래종이 있고 대산 메밀, 양절 메밀, 다원 메밀, 쓴 메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